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. 방송 순서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개인 일정을 고려한 섭외 순서에 따랐는데요. 자,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나서는 임효준 예비 후보를 나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. 언론인 출신 임효준 씨가 제주인의 존엄을 지키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올해 48살인 임효준 예비 후보는 부산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해왔습니다. 임 예비 후보는 제주 사회에서 산무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갈등만 가득한 곳이 됐다고 진단합니다. 그래서 포용과 설득,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 모델을 보여주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. 제주도가 많은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한 발짝도 못하고 또 방향성을 잃고 중앙에 붕 떠 있어요. 그 핵심이 뭐냐? 포용하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.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. 임 예비 후보는 국제사회 속 평화의 섬 제주를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. 제주가 해왔던 북한 감귤 보내기, 일본 민간 교류 등을 확대해 얼어붙은 남북, 한일 관계를 녹이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1% 제주를 100% 대한민국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겁니다. 남북 문제에서 가장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제주도고 김정은 어머니의 고영희 씨가 제주도가 고향이고 또 감귤 보내기 운동을 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주도는 남북 문제를 열 수 있는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. 임 예비 후보는 제주의 미래를 자연과 관광, 농업 속에 있다고 전망합니다. 이를 결합한 치유농업으로 노령화되는 사회의 복지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관광 모델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케어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. 그 농업이 살아야 제주도의 자연과 관광이 살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. 제주도의 농업과 그리고 제주 광어, 이 모든 것, 그리고 제주 말, 이 천연의 자연에서 이루어졌던 그 힘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주민투표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제2공항을 주민투표제로 해서 찬성과 반대의 그 모든 뜻을 모아서 이번 2020년은 제2공항에 대한 민심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끔 도민 스스로가 결정하게끔 주민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임 예비 후보는 스스로 정당과 돈, 조직도 없는 후보라면서도 20년 가까이 기자로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경험과 용기로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 정치와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왜 법이 필요하고 이루어야 되고 하는 것지를 현장에서 보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철학을 가지고 나오는 분이 그분이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힘입니다. 승리를 목표로 서로 헐뜯는 정치보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포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임효준 예비 후보. 제주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제주의 문제를 알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.